이군에는 현재 후속 유다모체 약무장들에서 속성포프라 나무를 비롯한 이깔 아카시아 기름밤나무, 가래나무, 잣나무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아직 나무를 심지 못한 군의 산림 면적은 30%이지만 내년부터 몇 해 안에 속성포프라 나무를 기본으로 수리마 사업을 끝낼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있는 속성포프라 나무 묘목은 얼마입니까? 예, 내년부터 심을 수 있게 1년생 묘목이 8만 5천 그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모자라는데. 왜? 그거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더 있어야 합니까? 11만 그루가 꼭 필요해서 그럽니다. 예? 11만 그루? 어제 도당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평양에 새로 건설되는 고속도로 건설장에서 준공식을 앞두고 길가에 심을 11만 그루의 가로수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 있는 동무들은 말해보시오. 저 책임수 동지,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아, 내년도 국토 판정까지만 받으면 우리 양미장이 전국적으로 제일 앞선다는 평가를 받겠는데 이제 그 면목들을 다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소장 아바의 생각엔 어떻습니까? 책임있어 동지, 우리 군내 인민들이 무엇 때문에 아굴타굴 했으며 수리마를 해왔습니까? 이 명원 땅에 장군님께서 오시면 무성한 숲을 보여드려 기쁨을 드리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모멱들을 다 올려보내면 우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도 한마디 합시다. 소장 아바이 말대로 우리 명원군 사람들의 소원은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요. 이제 평양에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날 우리 장군님께서 나오시어 명원 사람들이 키워보낸 나무를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장군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 명원 땅에 장군님을 모신 거나 같지 않겠어? 책임비서 동지, 우리가 제 집 생각만 했습니다. 11만 그루를 보냅시다. 방도가 있어? 네, 지금 강릉장 양묘장들의 심은 1년생 속성 뽀뿌라 나무까지 합치면 11만 그루가 넘습니다. 이젠 속성 뽀뿌라 나무에 대한 기술적 파악도 있고 물질적 조건도 마련된 조건에서 얼마든지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책임지서 동지, 11만 그루를 보냅시다. 책임지서 동지, 우리 생각이 짧았습니다. 11만 그루를 보냅시다. 예, 예, 보냅시다. 11만 그루를 보냅시다. 고맙소, 동무들. 소장 아바이. 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한 그루 한 그루 품들여서 포장을 잘해 주십시오. 예, 걱정 마십시오. 오늘부터 조직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믿겠습니다. 예. 정민 동무가 정말 좋은 얘기를 했어. 책임지서 동지. 예.
시기. 봐봐. 이건 어린 어친이 날이 차다고 자네한테 보내는 섬 신발과 섬 장갑일세. 뭐. 특별히 섬을 틈틈이 넣어 만들었다나? 고맙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 요즘 자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나?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고 공로가 커질수록 자기를 채찍질하지 않으면 쉽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네. 자넨 우리 군에 조명국이라는 경영위원장이서 농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던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질통을 매달으며 원재를 쌓고 논밭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을 무시해버렸어. 결국 저만 잘났다고 군중의 건립하는 관료배가 되어버렸거든. 인민들과 멀어지면 청맹관이가 되고 그들의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걸 명심하라고. 예, 저도 여기서 일하면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 됐네. 참, 책임비서 동지를 만나봤나? 제가 무슨 재미를 만나겠습니까? 그도 아마 가슴이 아플 걸세. 그러지 않아도 요즘 노력도 그래, 자재도 그래, 건설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 짐식을 아예 현장에 옮기고 산다네. 사실 지금같이 군내 어려운 일을 혼자 다 고도안고 마음고생이 누구보다 많을 때 우리가 곁에서 잘 도와줘야겠는데. 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현재 중심강터 콘크리트를 한 대만도 막대한 양의 세멘트가 요구되는데 너무 엄청난 숫자가 돼서 그게 문제입니다. 무슨 방도가 없겠소? 그 많은 세멘트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 무슨 새로운 공법을 찾던지 혁신적인 대책이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당장 참모부 성원들의 모임을 조직해야겠어. 알겠습니다. 책임비서 동지. 아, 관리위원장 동무로구만.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리평동 모문이가 절 찾아왔댔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윤경동의 마음을 돌리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하던지. 그건 무슨 소리요? 발파! 발파요! 빨리 피하시오! 책임비서 동지, 발파랍니다. 빨리 피합시다. 피하시오! 어, 리평동무 아니요? 옳구만. 아니, 리당비서 동지. 안녕하십니까? 그래, 어딜 가? 관련장 동진 발전소 건설장에 나가고 안 계시기에 리당비서 동지를 만나러 가댔습니다. 날? 예, 그 좀 체계할 문제가 있어서. 아, 사업 토의는 후회하고 나도 동무를 좀 만나자고 해댔어. 예? 아니, 동무 요즘 무슨 일을 치며다니요? 아무리 책임서 동지가 동무를 생각해준다고 해도 그렇지 아 책임서 사유가 되겠다고 한다는 게 사실이요? 참, 난 복합비를 도와준다고 윤경이하고 일할 때부터 좀 말해줄까 했는데 아, 일이 이렇게까지 벌어질 줄은 몰랐구만. 좀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소? 옳습니다. 제 그래서 리당비서 동지, 절 좀 도와주십시오. 어? 그건 무슨 소리요? 저도 우리 어머니도 단념했습니다. 절 좀 다른 데 보내주십시오. 그게 사실이요? 제발 부탁입니다. 아, 참, 난 동무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구만. 그 생각 잘했어. 그러지 않아도 지금 도쪽인 소금밭 건설에 돌격대인원을 새로 보충하는데 거길 가는 게 어떻소? 좋습니다. 그저 먼 곳에만 보내주십시오. 그 결심이 확고해서 좋구만. 아, 그런데 동무가 하던 일은 어떻게 한다? 저 그건 윤경 동무가 얼마든지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은 동무를 대신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하여간 사무실에 가서 구체적으로 토론하기요. 예. 윤경 동무 있어? 엄마, 아니 누구예요? 나 리평이요. 왜 덕계처럼 놀라면서 그러? 속았지? 얜 정말 이게 너무 내가 뭘 가지 않는지 알아맞혀봐. 글쎄 모르겠으면 눈을 꼭 감아.
아, 기쁜 소식인데 심장이 멎으면 어쩌겠니? 웃어. 뭔데? 넌 아마 편지가 인연인 것 같구나. 자, 리평경지가 보내는 거다. 뭐? 이야, 얼마나 졸랐는지. 아, 글쎄, 내가 작업반장 모임이 끝나고 나오는데 슬쩍 넘겨주고 말없이 사라지더구나. 이야, 사랑이란 게 이런 건가? 어? 매일같이 보면서도 코앞에서 편지까지 보내는 거. 아마? 너 정말 계속 그러겠니? 그럼 난 간다. 윤경동호, 용서하오. 동무의 사랑을 경솔하게 받아들인 어리석은 나를 말이여. 동무와 헤어진 그날 밤 난 뜻밖에도 화대에서 서를 보았던 천혜의 편지를 받았어. 그는 부모들의 말만 듣고 돌아선 나를 섭섭하게 생각하면서 나와 일생을 함께할 의향을 보내왔더군. 어머니와 토론 끝에 나는 그 처녀와 일생을 함께하기로 마음먹었어. 어쩐지 이 길이 동물 위해서도 좋은 길이기에 주저없이 결심했어. 내 어디 가서든 책임있어 동지와 동무의 그 깨끗한 진정만은 영원히 잊지 않겠어. 부디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하길 바라. 아니, 책임서 동지. 동무가 리평일 돌격기에 내보냈어? 예, 본인도 제기하고 또 복잡한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승인했습니다. 동무가 뭐길래 관리위원회와 토론도 없이 사람 문제를 함부로 처리하오. 당장 걸린 게 비료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오. 전번에 리평의 기술원 임명 문제 때도 그렇고 독단과 강권으로 행정을 누르는 게 당일 꾼인 줄 아오. 동무는 언제부터 니당 비서라는 당의 신임을 벼슬자리처럼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운명 문제까지 제멋대로 처리하는 무서운 관료가 됐어. 전 사실 그 어떤 주공도 다 받을 걸 각오하고 리평을 내보냈습니다. 뭐요? 책임이서 동지, 전 솔직히 윤경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윤경이가 농장에 나올 걸 나왔습니까? 아마 평범한 농장원의 딸이었다면 벌써 12번도 대학에 가고 남았을 겁니다. 그래, 윤경이가 지금껏 농사일을 하면서 책임이서의 딸이라고 남들처럼 독을 입은 게 있습니까? 바라기를 했습니까? 그러니 일생 배우자 문제만이라도 잘해줘야 할 게 아닙니까? 전 그래서 리평일 내보냈습니다. 이 문제만이라도 부모를 대신해주고 싶었습니다. 책임이서 동지, 제발 부탁입니다. 전 아무렇게나 처벌해도 좋으니 윤교의 문제만은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그만하오, 이당 비서 동무. 동무 말대로 윤경일 좋은 데 보낸다고 합시다. 그럼 네 병인 어떻게 하겠소? 예, 그 똑똑하고 훌륭한 청년이 한생 가슴에 멍이 들어 살 거고 나중엔 인생까지 포기할 거요. 그러면 우리 당의 주위에서 귀중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게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데서 편견을 가지고 마음대로 배척하면 그들이 과연 어디로 가겠어? 우린 어머니처럼 병든 자식이든 말썽 많은 자식이든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할 당일꾼들이 아니오. 이제라도 동무가 가서 이평을 데려. 네 당 비서 동무가 가면 이평이도 기뻐할 거야. 제게 비서 동무지. 어머니, 앓지 말고 기다리세요. 내 털력대 생활을 끝내고 돌아올 땐 꼭
어머니 마음에 드는 처녀를 데리고 오겠어요. 리평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십니까. 정민 동무, 한번 찾아와 보지 못해 미안하오. 무슨 말씀을. 왔던 김에 집 구경을 좀 하고 가도 되겠어? 집이로 취해서. 그런 허물을 볼 것 같으면야 내가 왜 왔겠어. 들어가십시다. 난 오늘 책임비서가 아니라 딸 가진 부모로서 우리 윤경일 이 집 며느리로 받아달라고 찾아왔어. 무슨 말을 하십니까? 안 됩니다. 외동딸 시집 보내느니 지가 가는 게 낫다고. 정말 힘들구만. 책임비서 동지, 제발 결심을 달리해 주십시오. 나 같은 처지에 어떻게 책임비서 동진의 집과 사든을 맺는단 말입니까? 종림 동무, 동무 처지가 어떻다는 거요? 그렇게 생각하면 일하는 과정에 한번 과오를 범한 사람은 영영 재생할 수 없다는 소린데. 그럴 순 없어. 난 오히려 내 딸이 리평이 같은 훌륭한 청년에게 짝이 기운다는 걸 알면서 이렇게 사정하는 게 죄스럽소. 아닙니다. 아닙니다. 윤경이 같은 처녀를 마다할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집에 보내서 귀한 딸을 고생시켜선 안 됩니다. 자, 됐어. 여러 말 말고 우리 남들이 보란 듯이 잔치나 잘 차려줍시다. 네. 책임비서 동지, 윤경 놈과 왔습니다. 이거 변변치 못한데 우리 집사람이 정림 동무가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겠다면서 보낸 거예요. 자, 윤경아, 어서 부어 올려라. 아니, 책임비서 동지, 이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말고 어서 봤어. 어머니, 리평이 어머니, 어서 받으세요. 예. 책임비서 동지, 고맙습니다. 정진 동무, 그만하오. 어머니, 윤경아, 어머니, 어머니야, 마음의 문을 열면 기쁨과 아픔을 알 수 있고, 남몰래 묻어둔 사연도 다 알 수 있어라. 표주리 식솔만은 모르처럼. 속이른 책임비서의 집 텃밭에서 16개의 나뭇가지로부터 자라난 속성 뽀뿌라 나무는 명문군 사람들의 뜨거운 바래움 속에 평양으로 떠났다. 아발, 밖에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네? 오늘 계획도 넘쳐 수행했는데 아주머니 만나고 먼저 들어가 보십시오. 이 사람아, 오늘 계획을 200% 수행하기 전엔 절대로 나가지 말자고 약속하지 않았나? 자, 이거 그러지 말고 어서 나가 보십시오. 아, 그럼 잠깐 나갔다 오겠네. 예. 그게 정말이요? 예, 책임서 동진 당신 부탁대로 윤경일 한번 꼭 데려오겠다고 했어요. 그래. 우리 윤경일 꼭 데려와요. 그 부부사모란 볕동전 내가 20년 전에 정동모에게 줬던 거요. 아니, 뭐라고요? 그런데
정자를 받은 사람은 그걸 완성해보겠다고 수십 년 동안 자신을 바치며 뭉킬해왔는데 그걸 준 사람은 감감있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으니 내가 무슨 인간이겠어. 내 언제부터 찾아가고 싶었는데 윤경이가 오면 같이 가서 용서를 빌겠소. 무릎을 꿇고 앉아 보를 받겠소. 125, 126. 아니, 뭔 세상에. 여보! 어? 아이고, 며칠 전 밤을 이렇게 나와서 세우겠어요? 놓쳤네. 아, 이건 믿어지질 않아서 그래. 아, 글쎄, 세워보고 세워봐도 이 삭당 분명 다섯 알씩 더 달렸거든. 다섯 알씩 말이요. 아이고, 세어복이나 세나 한번 달린 비알이 달아나겠나 온? 어서 식사하세요. 책임비서 동지가 이걸 알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평양에 회의 가셨다더니 아직 안 오셨어요? 자요. 여보, 이젠 당신 서원도 성취되겠죠? 글쎄, 여덟 알씩 더 달렸으면 좋으련만. 아이고, 욕심이 끝이 없으다네. 난 손꼽아 기다렸어요. 이제 은진이가 시집을 가고 우리도 선자 선녀 볼 나이가 됐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은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날 날 보고 글쎄 아버지는 당원이 아닌가고 모른 적이 있었어요. 난 차마 당원이 아니라는 말을 할 수 없어서 우온 세상에 당원이 아닌 아버지가 어디 있겠니? 하고 거짓말을 했으다. 그런데 이젠 그 애가 철이 드니까 오히려 내 입에서 당원이란 소리가 나오기만 하면 아버지가 가슴 아파한다고 날 질책하곤 해요. 여보, 미안하오. 내 나이에 정말 당원이 될 수 있을까? 아유, 무슨 그런 나약한 소리를 자꾸 해요. 관련장이랑 농장원들이 우리 농장에 벼박사가 나왔다고 모두 칭찬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세요? 자요. 아. 박사는 무슨... 연구사 선생님, 명원군에서 선님이 한 분 찾아왔습니다. 명원군에서요? 예. 윤경아. 어?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있었니? 예. 그런데 여길 어떻게? 회의 왔던 길에 잠깐 들렸다. 부모들의 인사도 전하고 또 윤경이한테 부탁할 일도 있고 해서. 자, 이건 어머니가 보내는 산꿀이다. 날씨도 차오는데 내가 자주 기침을 한다고 어머니가 몹시 걱정하더라. 윤경아, 내가 찾아온 건 전에 말했던 그 농장원의 연구 사업을 좀 도와줄 수 없겠는가 해서 왔다. 책임있어 동지, 미안하지만 저로서도 그럴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나도 네 마음은 이해된다. 하지만 그 동문 지금 환갑 나이가 다 되도록 입당 조언까지 미루어가며 육종 연구에 자기의 모든 걸 깡그리 바치고 있다. 그런데 마지막 고비를 넘기는데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구나. 어떻게 하겠니?
내 아버지도 나한테 간절히 부탁했다. 저희 아버지가 부탁했다고요? 그래. 그러니 바쁘지 않으면 나와 함께 내려갈 수 없겠냐? 전 연구소에서 세 가지를 맡아놨어. 그럼 언제쯤 내려올 수 있겠니? 결심이 서면 알려주렴. 난 장원산 요원에 들었는데 내일 떠나련다. 전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전... 응? 윤경아! 나는 그때 속기룬 책임 비서에 대한 원망으로 그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며칠 후 나를 데리러 찾아왔던 아버지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서야 명원 땅에 다시 내려갈 결심을 하게 되었다. 책임비서 동지, 전화 왔습니다. 그래, 종합대학에서 왔어? 명운군에서 왔습니다. 그렇소? 석기련입니다. 조식비서 동무요? 현재 이런 물끌구 공사 마감나게 있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도질 레뷰! 그리고 제비서 동지, 정연수 동무의 시험포 전작하니 대단하답니다. 그게 사실이요? 원성 분원에 보냈다고? 좋은 소식이 꼭 올게요. 조식비서 동무, 현수 동무의 입당 문제는 어떻게 됐어? 잘했어. 이번엔 꼭 시킵시다. 어? 원진이의 작업반이? 1등입니다. 올해도 판정수학과에서 단연 1등을 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온통 기쁜 소식이구만. 내 인차 내려가겠어. 고맙소. 책임비서 동지, 가방을 두고 가십니다. 참. 이거 미안하. 안녕히 가십시오. 아버지, 평양에서 언제 오셨습니까? 방금 오는 길이다. 너희들이 올해에도 군적인 수학고 판정에서
또 1등을 했다니 정말 영타. 자, 이건 너희들에게 주려고 사온 봄향기 화장품이다. 이야, 고맙습니다, 책임서 동지. 은진아, 이제 부른 노래가 참 좋구나. 책임서 동지, 이렇게 해마다 한금 이삭을 고도드릴 때면 마, 아버지 장군님이 뵙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 명원 땅에 언제면 장군님을 모실 수 있나요? 네. 그건 너희들만이 아니라 우리 명원군 인민들 모두가 바라는 소원이다. 하지만 난 아직 우리 군은 멀었다고 생각한다. 예. 아니. 누구나 자그마한 일을 해놓고 우리 장군님을 모시겠다고 총을 들인다면 멀고먼 최북단에까지 오실 그의 로고가 얼마나 크시겠니? 난 그래서 너희들처럼 모든 농장들이 풍작을 이루고 발전소도 완공해서 온 군이 그 덕을 볼 때 떳떳이 모셨으면 한다. 아니, 그땐 우리 장군님께서 꼭 오실 기다. 책임에서 동지, 저희들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예. 참, 은진아, 원성분원에서 기쁜 소식이 왔다. 예. 아버지! 어? 아버지! 어, 은진이구나. 아이고, 넘어지겠다. 아버지, 성공이래요. 아버지의 볕종자가 성공했대요. 뭐? 그리고 책임비서 동지가 직접 아버지의 입당 과중을 쓰고 아버지가 연관이 볕종자를 가지고 나랑 어머니랑 공수산기념공전에 계시는 우리 수령님을 찾아뵈우래요. 우리 수령님을? 빨리 가자요, 아버지. 책임비서 동지랑 조직비서 동지랑 기다려요. 어서요. 아니, 저기 책임비서 동지 차가. 야, 맞아요. 아버지, 책임비서 동지가 와요. 빨리 갈 줄은 몰랐어. 그 입당 청원선 정년수 도무가 20년 전 고산 농장에서 볕종자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늦었어. 버린이 아무리 믿겠다고 해 입당만이라도 시켰다면 이다시 가슴 아프지 않겠어. 당에서 걱정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자기를 고스란히 바친 현수동무와 같은 사람을 끝까지 영생하도록 해야 살아있을 때 못해준 걸 다 해줍시다. 우리 종현수동무에게 조선노동당원증과 함께 사회주의 애국희생증이 수여되도록 우리 장군님께 제의서를 올립시다. 알겠습니다. 현수동무를 우리 장군님께서 아시는 사람으로 내세워줍시다. 하긴 숨결 소리 들어야 잠시도
싫은 눈물 어머니 그 마음 안고서 내 사랑 어떤가 사람들의 심장 속에 순결한 너 아버지랑 언니를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미안해. 언니, 운진이라고 우리 반장 동문데 이번에 이 표정잘연구한 정예수 동지 딸이에요. 어.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내려와줘서. 아니, 오히려 내가 용서를 빌고 싶어요. 제가 좀더 일찍 도와놨었어도. 언니, 은진 동무. 참 언니, 언니 아버지가 경영 현장으로 다시 임명됐어요. 뭐? 예. 책임수 동진 지금 어디 계시니? 경영 현장 동지랑 발전소 문설장에 계시는데 내일 우리 함께 올라가자요. 그래, 가자. 지금도 장군님께서는 우리 명원 사람들이 잘 살게 되었다는 소식만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책임서 동지! 언니, 저기 봐요. 무슨 일일까요? 쉬라고 했는데 왜 다들 나왔어? 책임서 동지, 도당 책임서 동지가 급히 부릅니다. 무슨 일이요? 기뻐하십시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얼마 전에 우리가 평양에 새로 건설되는 고속도로에 보낸 11만 군의 석성 뽀뽀란 안무들을 보아주시고 귀중한 말씀을 주시었답니다. 뭐라고? 장군님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 품종의 나무를 정성껏 키워보낸 명원군인들은 모두 애국자들이라고, 자신께서는 11만 군의 나무보다 명원군의 애국의 숲이 자라고 있는 것이 더 기쁘다고 하시면서 나무 이름도 명원 뽀뽀라로 달아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셨답니다. 장군님께서 그러시면서 지금 명원군에서 1만여 명의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진출하여 자체로 농사를 짓고 수리마 후원리마뿐 아니라 발전소 건설도 자체로 한다는데 자신께서 꼭 나가보시겠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장군님께서는 책임서 동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 명원군당 책임서 동무가 중학교를 졸업한 딸을 아직도 농장원을 시킨다는데 정말 쉽지 않은 당일꾼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민들은 이렇게 거짓이 가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당일꾼들을 따르고 더 존경한다고 높이 채해 주셨답니다.
저기 미소동지. 동무들, 우리가 지금까지 일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소? 그런데도 우리 명원군에 장군님께서 찾아오시겠다오. 우리 모두 장군님을 명문당에 모실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하루빨리 발전소 건설을 완공합시다! 받아요. 고마워. 책임있어 동지, 그동안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그간 내가 수고 많았다. 어서 돌아오라. 영경도모, 아버지가 나오지 못했다고 섭섭해 마. 책임있어 동지, 저도 명운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고맙다. 자, 어서 안녕히 계십시오. 어서 타. 자주 전화해라. 잘 가시오. 앓지 마라. 인경 언니. 언니. 잘 가세요. 석기륜 책임비서는 우리 당이 키워낸 200여 명 군당 책임비서들 중에 한 사람이다. 그는 자기 위훈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지만 전변되는 명원군 인민들은 한 평범한 일꾼의 심장 속에 간직된 말을 해주었다. 인민을 위해 일한다면 진정으로 자기를 바치라. 인민에 대한 그 희생정신은 곧 우리 장군님에 대한 충정의 세계라. 이곳이 흠모 이룬다.